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의성과 군위 지역 거소투표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조사한 결과 오늘 추가로 의성 2명, 군위 5명 등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의성군 안계면의 한 이장은 선거인 3명의 거소투표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이고 또 다른 의성군민 1명은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하고 배달된 거소투표 용지에 대신 투표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의성과 군위에서 거소투표 허위 신고는 25건, 대리투표는 7건 적발됐습니다. 허위 신고됐거나 자신도 모르게 대리투표가 된 유권자 29명은 내일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.